자기 자신이 했고요. 사과문도 직접 썼고 자신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죠. 그랬더니 뭐 할 수 있다 하면서 온전히 그냥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죠. 어? 제가 이게 뭐 그거하고는 다르니 어쩌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고.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.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.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시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거에 좀 까물이 가야 할 겁니다. 이비케가 어떡하요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 내가 대통령 되기 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기. 내가 되는 게 좋죠. 네. 굉장히 명쾌하시네요. 아니, 당연하죠. 이게 남의 선거 돕는 게 뭐 저는 당연히 당대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것보다는 내 선거가 되는 게 좋죠.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도 돼봤으면 좋겠어요.